어서오세요. 함께하는 능법, 각션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매니아 분들도 계시죠? 지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고온 다습한 온도, 이제 오늘이 2023년 8월 7일인데요. 현재 온도가 38.2도고요. 시간이 2시입니다. 시간이 2시에 38.2도를 가리키는데, 식물들을 이제 자구들을 많이들 떼시죠, 그렇죠? 자구들을 많이들 떼시고, 그리고 이제 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잎들이 올라옵니다. 잎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고온 다습한 날씨, 38도, 40도에 올라가는 날씨에는 잎꽂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잎꽂이를 하시면은 요 잎꽂이들이 이렇게 무르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무르는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뭐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냥 냅두세요. 내가 그러면 떨어졌다 싶으시면 우리 야채실 있죠? 야채실, 냉장고 야채실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무르는 증상은 없어요. 그렇다가 이제 8월 달 말복 지나고 나서 내놓으셔도 되고요. 냉장고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나온 식물들은 잎꽂이는 잘 되는데 잎꽂이 지금 바로 내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렸죠. 온도가 이렇게 38도, 4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는 잎꽂이 하시면 이렇게 식물들이 무름병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기 때문에 떼봤자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식물들 그냥 그대로 냅두시는 게 최고 좋죠. 내가 식물을 뿌리를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말리시면 돼요. 그냥 말리고 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식물을 뽑아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뽑아놨다가 날씨가 조금 시원한 날 심어 주시면 돼요. 오늘은 잎꽂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고 내가 우리 구독자님들 매니아분들도 이런 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특히 붉은색 식물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적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많은 우리 뭘로라든지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손댔다 그러면은 바로 말려버리는 게 최상이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잎꽂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